자, 음악 전문 채널 엠넷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밴드 리얼 서바이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저는요, 음악성이 뛰어난 MZ세대 밴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밴드를 육성하고자 기획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저는 제작진과 출연진분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 페퍼톤스 적재 팀에서 적재 맡고 있는 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팀 리더분들 한 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 어떤 각오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재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엠넷에서 밴드 서바이벌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서 엠넷 하면은 떠오르는 또 이제 그런 경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선두주자 채널로서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먼저 했고, 팀 리더로서 뭔가 이렇게 조언자 그리고 뭔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했고요. 최대한 이렇게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연자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녹화 때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또 어떤 차별점을 느끼셨는지, 이게 밴드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출연하셨을 때 좀 어떤 점이 다르다, 좀 새로웠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아무래도 경연이고, 근데 이게 밴드, 제가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겪었던 밴드나 이런 연주자들의 그런 무드는 항상 그런 미덕은 겸손과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배워왔는데, MZ세대, MZ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MZ세대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 분위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밴드끼리도 뭔가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우리가 더 잘났어 하는, 우리가 더 멋진 음악을 해 하는 그런 무드들을 또 많이 표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게 MZ세대가 이런 느낌인 건가 하는 것들도 좀 느끼고, 이게 밴드로도 이런 경쟁 구도가 이제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MZ세대의 매력을 또 느끼셨군요. 네. 자, 이번에 모든 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꼭 본방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한 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 씨? 네.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다들 곡 얘기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PA 모니터로도 듣고 또 인이어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인이어로도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운드가 너무 좋았어서 아마 이 현장감과 제가 인이어로 들었던 것들이 더 잘 믹스가 돼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무래도 밴드 경연이다 보니까 음향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 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운드, 아무래도 밴드는 사운드잖아요. 네. 사운드적인 것도 굉장히 또 큰 재미의 요소가 되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운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연진분들과 특별한 코너 하나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K-밴드 서포트 이벤트로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K-밴드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중에 다섯 분의 응원 메시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재 씨 읽어주시죠. 네. 모먼트 땡땡님이 밴드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밴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밴드 하면 K 밴드. 예.
드라마보다 재밌을 엠네표 밴드 서바이벌 GSI 왕 기대 중이라고. 네, 뭐. 예, 이렇게 이행시를. 아니, 저는 사실 그 이행시를 저를 시킨다는 줄 알고 큐시트를 봤을 때 부담을 갖고 계셨군요. 아, 시작할 때부터 아니에요, 심장이 그래서?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럼 잠시 쉬었어요? 네. 아니, 잠시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제가 정말 똑같이 이 사람 생각이 똑같나 봐요. 와. 정말요? 이게 밴. 예, 밴드들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아. 본방사수. 네. 7월 20일 오후 9시 40분. 40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응원 멘트 확인해 봤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눈 동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끝이 났는데요. 자, 끝으로 인사 말씀과 함께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엠넷에서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믿고 보는 편인데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도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 같은데? 밴드 서바이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도 믿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늘 준비한 제작 발표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말 밴드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